네, 초끼예요.
향 여기 많이 쓰고 좋아요. 굴철이 와서 보자. 그거 광고 말고 콤보로 내 돈 내산 시켜봤는데 맛있어요. 하면 6,000원 추가한 거 같아요.
뚝배기 하나만. 하나도 없어요? 아주 맵게 해주세요. 네. 아, 하나만 더 먹어. 원래 액상은 안 좋은데 세일에서 한번 사봤어요. 다음 주에는 월수만 아프리카 방송할 예정입니다.
되게 귀엽잖아. 혼자서 두 개 못 먹어요. 거짓말.
달라요. 그냥 캡사이신 맛이 돼. 아, 국밥은 진짜 별로. 그래서 여기까지만 넣을게. 이게 좀 불맛이 나고 달아서 좀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도 원래 안 좋아하는데 세일에서 샀거든요. 저한테도 이건 간단한 건 아니에요. 헤비한 거. 방송 끼려고 쓴 건 아닌데 심심해서. 편집 직접 안 해요.
매운 걸 되게 좋아했어요. 언제부터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좋아했어요. 괜찮아서 못 봤어요. 전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.
서비스 받는데? 채 안에서 집 갈 때 밀크티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매운 소스가 없어요. 1등. 탕수육 비싸가지고 안 시켰는데 엄청 맛있네. 다음에는 탕수육 시켜요. 나 이거 이제 먹었지? 사장님 통조림 다음에 와서 시켜먹으라고. 전 항상 탕수육은 시켜본 적이 없거든. 젓가락 줄여 급 급. 신경 안 쓰다가. 생각이 안 나요. 아, 그래요?
감사합니다. 저 너무 긴장한 거 끝난 것 같아요. 잘못 말했어요? 뭐가 솔직하다는 거지?
서비스가 아니었으면 간장 안 먹고 찍을 텐데 서비스니까 그냥 먹고. 아들 못했지만 지금 다 먹었는데 이거 서비스인데 진짜 맛있겠다. 감동. 너무 좋아요. 몇 개 쓰면 해야 되는 거예요?
아 맞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몇 개. 배부르다. 근데 나 근데 보통 짬뽕 곱빼기 두부는 더 배불러. 단골집이 좋은 게 처음에 가서 막 시키면 뭐 시키게 하신단 말이에요? 다 못 먹는다고. 근데 많이 간 데는 그런 거 막 먹을 수 있다고 말 설명을 안 해도 돼서 좋아요.
배불러. 아, 기다려. 내가 역시 사 먹은 거 있어. 엄마가 사 먹은 거 뭐 해야 돼요? 뭐야, 야, 뭐야? 할 게 없대. 이거 보고 있어, 이렇게. 전화 줄게, 알았지요? 다리 내릴까요? 다리. 감사합니다. 아, 여기서 보면 되는 거예요.